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부동산. 오늘은 분당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초록부동산 김병일 대표님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초록부동산은 분당에서 재건축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서현동 시범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을 잘 아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성이 강해서 실거주든 투자 목적이든 그 지역을 잘 아는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고객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가감 없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첫 번째로요. 대표님 사무실 주변이 예. 서현동, 조금 범위를 넓혀본다면 분당. 예. 자, 이 지역에 집값 움직임이나 거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작년엔 거래가 거의 없어서 소위 이제 급급매라고 불리는 매물들이 많이 쌓였었는데요. 올 초에 1.3대책이 발표되면서 거주요건이 없어지고 2주택자는 취득세가 또 이제 3%로 회귀되다 보니까 투자요건이 많이 호전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쌓였던 매물, 그 급급매 매물들은 1월에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오랜만에 투자자들이 유입된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네. 보통 실거주 목적인 분들은 지금 같은 정체기에 선도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거래되는 상황을 보면서 네, 보면서 이제 후행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2월에 한 발 늦게 들어온 실거주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요. 급급매 바로 위 호가까지도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어요. 근데 절대적인 거래량은 뭐 아직도 턱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3, 4월에도 이제 한 건 두 건 거래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높은 호가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추격 매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작년 말에 저점을 찍은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예. 네. 지금은 다소 오른 가격대에서 잠시 정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올해 네. 그 올해 하반기 전망이 네. 예, 과연 이게 집값이 다시 좀 오를 것이냐 네. 또 내릴 것이냐 그 하반기 네. 전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그런 문의를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부분은 저도 네. 박찬웅님의 고견을 듣고 아이고, 싶습니다. 아 제 생각을요. 아 참 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답은 드려야겠는데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쪽이 좀 세모? 예. 이게 참 사실 제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뭐 제가 미래를 다 맞출 수 없지만 예. 이제 그럼에도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제가 영상에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빠르면 올 말쯤에 살짝 바뀌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금리 부분에서 생각보다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고 있는 편이어서 예.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도 4% 초반대고 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잡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도 예. 두 번 동결을 했고 그래서 아마 올 초에도 올 말쯤이면 좀 금리가 하향까지 아니더라도 예. 동결되면서 이제 우리 어떤 인식하기에 그런 금리에 대해서 좀 무던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고 또 정부에서 이제 규제들을 풀고 있잖아요. 예. 앞서 대표님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거래가 조금 낸 게 뭐 일삼 대책이나 예. 규제를 풀어준 예. 그런 영향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뭐 특례 보금자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올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예.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아 이게 이제 유가 올라가고 만약에 달러가 강세화가 되면 다시 우리나라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시 또 금리가 또
또 저절하려고 올릴 거고 예. 그럼 다시 또 침체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예. 올 하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잘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그 고견 참고해서 예. 저희 고객들 문의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네. 잘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정답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틀려가지고 또 난감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모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예, 세모입니다. 예. 네, 지금 대표님께서 거래량 자체가 예. 절대적인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좋을 때에 비해서 이런 절대적인 거래량은 뭐 늘지 않았지만 예.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점이라고 말씀하셨던 작년 말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거래가 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수치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시범단지거든요. 예. 예, 저 시범단지 30평대를 예로 든다면 예. 작년 말에 거래가 된 금액과 그 지금 현재 거래가 된 이 예. 금액을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작년 말에 이제 급매들, 급매들 쌓여있던 것 중에 제 기억에 네. 12억 아래쪽으로도 거래가 실제 거래가 된 매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요. 네, 정말 급매인가 보네요. 예. 네. 그 이후에 12억 5천 선에서 거래가 제법 됐고요. 네. 물론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게 이제 수리 상태에 따라서 차이 이제 예,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네. 이제 말씀하신 그 계략적인 평균치로 본다면 그렇죠. 지금은 가격대가 13억에서 13억 5천까지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좀 오른 금액의 거래가 된다. 네네네. 그럼 되겠네요. 예, 약간 이제 급금매보다 높은 가격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아직 그 이상까지는 추격 매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매 시장이 아닌 예. 임대차 시장, 이제 예. 전세 월세를 알아볼 겁니다. 이쪽 주변에 아파트 전세 월세 가격이나 예. 거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전세는 네. 매매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그럴 거예요. 예. 분당에서도 특히 이쪽 서현동 시범단지는 학군 수요가 있어서 네. 연말을 전후해서 전월세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작년 올해 1월까지도 전월세 이동이 거의 없어서 임대인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3월 들어서 거래가 하나 둘 이제 거래가 되고 이번 달에는 뭐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월세 가격은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32평 정도 기준으로 네. 이제 재작년 뭐 재작년 선 네. 최고로 올라갔을 때 10억도 이제 전세가 나갔던 것인데 네. 지금은 6억 5천도 뭐 상태가 좀 좋으면 6억 5천 네. 7억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좀 회복이 늦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같은 경우도 이 시범 단지가 한참 이제 장이 좋았을 때 예. 이때 뭐 한 16억 한 중반대까지 좀 갔다고 하지 예. 않으셨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아까 한 13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3억 정도 예. 좀 떨어졌다면 이와 비례해 가지고 전세 예. 가격도 예. 뭐 아까 말씀하실 때 한참 참 좋을 때 10억까지 갔던 게 예. 지금은 뭐 7억 밑으로 갔으니까 예. 역시 전세 분위기도 조금은 좀 좋지 않다라고 예. 보면 될까요? 예,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고 다행히 요즘 분위기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매매처럼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거네요. 거래가는 이제 회복되진 않는데 예. 거래량은 양은, 그래도 예, 계약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 사무실 주변인 예. 서현동부터 좀 넓게는 분당까지 예. 주택 매매 시장과 예. 전월세 시장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분당이 예. 이제 90년대 그때 이제 지어진 예.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30년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노후도가 좀 있는 도시인 거고.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예. 이 분위기하고 또 이제
또 이쪽 지역에 리모델링을 과거에 좀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좀 그 분위기는 어떤지 좀 부탁합니다. 예. 아, 분당은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직주 근접이나 강남 접근성, 교통, 학군, 의료, 생활 편의 등 이제 입지로는 이제 전혀 부족한 곳이 없는 지역이지만 좋죠. 예. 좋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그렇죠. 한데 단 한 가지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시간이 예. 좀 흘러가다 보니까. 예. 네. 전임 당연히 이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이 대단히 높습니다. 크겠죠. 예. 근데 전임 시장 때까지 성남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은 네. 이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의 행정력을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 단지를 필두로 이제 여러 단지들이 30년 재건축 연한을 지금 채웠고 채워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네. 이제 현재 주민들은 이미 뭐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단지별로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다 구성이 돼 있고 돼 가고 있고요. 네. 분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당 재건축 연합회 연합회라는 조직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사적인 아직은 이제 단체지만요. 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노후 신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일기 네.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으로 방향이 이제 선회된 건 네. 분당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주민들의 관심이나 기대도 굉장히 한층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가장 빠른 곳이 정자동에 네. 두 개 단지가 지금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제 9월 말까지는 이주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네. 이제 조만간 분당에 네. 네. 리모델링에 따른 이제 신축이 이제 생길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리모델링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 재건축 그쵸. 연한을 채우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을 때 네. 이미 그때부터 추진돼서 이제 결실을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쨌든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분당 주민들의 이 의견은 뭐 물론 이제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네. 받는 느낌은. 거의 재건축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게 뭐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방송에서 딱 대놓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예. 어쨌든 뭐 돈 문제가 그렇죠? 예. 어떤 게 더 돈이 되는지는 예, 누가 보더라도 고려 대상이겠죠. 예, 누가 보더라도 이게 다 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도 있고 예.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또 이제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재건축 쪽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예. 가지 않을까. 아마 지금 뭐 리모델링을 뭐 하려고 하는 단지들도 예.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으로 고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속도가 난 단지들은 좀 매몰 비용도 있고 애매해질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이제 초기인 단지들은 충분히 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없고 다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예. 일기 신도시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현장에. 아, 예. 네, 아직 분당은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조만간 올 거거든요. 아, 그런 얘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 주민 간담회에서 아마 단지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피력하지 않을까. 제가 군포 갔을 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각 단지에서 오셔가지고 아, 우리 단지는 뭐가 필요하고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장관도 다 충분히 물론 100% 다 만족 못 시키지만 그렇죠.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도 이렇게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고 대화 의견을 들으시네요. 이게 일기 신도시가 그만큼 이슈가 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굉장히 넓고 큰 거예요. 우리 예. 어떤 그 그렇죠. 문제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장관도 좀 더 깊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분당 올 거니까요.
그때 한번 또 주민들 어떤 반응을 할지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예. 이제 끝으로 예.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예. 이쪽 지역을 보고 계신다면 예. 그분들에게 물건을 어떤 예. 식으로 추천하는지 예. 아니면 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좀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예. 분당이 이제 구축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실거주 하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들어보는데요. 네. 실제로 구축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점은 제가 이렇게 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로 직접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주차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평행 주차를 해야 된다든지 단지 내 네.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네.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실제로 네. 그 이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불편하다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네.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그렇죠. 실거주 하는데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외에는 뭐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상권도 이게 근린 상권이 워낙에 잘 형성이 돼 있어서요. 네. 그냥 단지에서 가까운 쪽에 그냥 우리 저 슬세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슬세권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네. 상권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분당에 투자든 실거주든 이제 매수나 뭐 임대차든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면 분당은 이제 대부분은 공동중개를 합니다. 분당 지역은 네. 그래서 한 부동산에만 뭐 특별한 매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모든 매물을 부동산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더라도 이거보다 더 경쟁력 있고 싸고 네. 좋은 매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정 매물을 떠나서 실거주든 투자든 이제 가용한 예산 네. 그리고 어느 시점 매수나 임차 시점이 어느 때인가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네. 그 나머지는 제가 네.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물로 네.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쪽 주변 아파트들이 예. 좀 오래됐지만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 아파트 오래됐으니까 살기 불편할 거야 예.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예. 주거 만족도는 좋다. 아, 다만 대단히... 이제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세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또 밤늦게 주차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또 이런 것들은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예. 다 이제 보완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살기도 좋고 또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매수할 시기 이것만 예. 알려주시면 예. 우리 대표님께서 본인 물건 포함해서 예. 분당 전체 지역의 물건을 다 보고 정말 좋은 걸 추천해 주신다 예. 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예. 제가 깜빡했는데요. 아 예. 조금 전 대표님께서 이쪽 지역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전화 주시면 예. 다 이렇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전화번호를 네. 저게 말 안 했어요. 지금 아래 보시면 네. 전화번호 나갑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 대표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대표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 끝났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대표님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아. 이렇게 저와 촬영하는 거예요. 아 영광입니다. 네, 1호 우리 동네 부동산 예, 촬영 예, 사무실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의미가 깊었거든요. 네. 대표님은 저랑 같이 방송한 소감이 어떤지 예. 좀 간단히 부탁합니다. 예. 먼저 바쁘실 텐데 이런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쪽 채널을 제가 이제 우연히 링크를 타고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 내용 자체도 뭐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또 임대차나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말 알아듣기 쉽게 감사합니다. 얘기 방송해 주시는 걸 보고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다 보면 굉장히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고요. 예.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게 너무 유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가 싫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싶어요. 네, 저만의 채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이제 20만 구독자 목전에 두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은 시간 내에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빨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혹시 분당에 어떤 뭐 매매나 전, 임대차 전월세 필요하시면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안내 특별히 안내해 주신 네, 이 전화번호 제가 확인하셨으면 편하게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저를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전혀 짠 거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너무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초록부동산 김병일 대표님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쪽 지역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신 김병일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4월 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겠지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교차가 심하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